안녕하세요. SNG 뉴스 온상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돈 내는 소식 가득 담아 여러분들 안방 가슴속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입니다. NC소프트의 리니지 2가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했습니다. 이름하여 아메리카신 업데이트. 그 업데이트 기념하여 여러분들께 엄청난 이벤트, 운명의 부름이라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열흘 100시간 무료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6월 15일부터 7월 6일까지 리니지 2를 처음 접하는 신규 고객에게 열흘 100시간 무료 이용권과 더불어 레벨업에 도움이 되는 각종 버프 주문서가 담긴 영웅의 선물 상자 드리고요. 3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아무 날짜가 뭐 중요해. 하여튼 대략 올 초부터 얼마 전까지 게임 접속 기록이 없는 휴면 유저에게도 열흘 100시간 이용권 주문서 아이템들을 드립니다. 이번 업데이트 내용 뭐 여러 가지 끼워주시겠습니다만 가장 특징이 되는 것은요. 제2의 론칭이라 불릴 만큼 콘텐츠가 구성되고 동시에 클래스별 전용 스킬, 궁극 스킬을 갖게 되어 클래스의 특성이 극대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몸부림을 한다. 이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 킹 오브 파이터즈 13 콘솔 버전의 정식 발매를 앞두고 PC 버전이 유출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2D 대전 액션 게임이에요. 바이블이죠. 13편이 지금 콘솔 발매 직전에 PC 버전이 유출되면서 각종 게임 커뮤니티, 블로그, 뭐 불법 공유 사이트 이런 데를 중심으로 지금 해당 유출본이 굉장히 빠르게, 아주 빠르게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유출 때문에 지금 아마 그 SNK 플레이모 굉장히 많이 피해가 갈 것 같고요. 신작 게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돈과 노력, 모든 것들이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돈 한 푼 안 드리고 그냥 공유해가지고 받아가지고 PC에서 막 좋지 않습니다. 이번 유출로 인해서 아케이드 게임 시장에 엄청난 파장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음 편을 보고 싶으시다면 절대 불법 공유 사이트에서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뉴스 보고 나서 또 그 사이트 들어가고 막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신고를 하시고요. 절대 다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임을 하지 마십시오. 게임만 하지 마십시오. 그만. 진짜. 진짜 맞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오이즈 마법나무 재단이 만원의 행복 시즌4를 진행합니다. 만원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선행을 실천하고자 만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7월 1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선행 아이디어를 등록을 하면 1,500명을 선발해서 씨앗자금, 일명 활동자금을 만원씩 전달해 드립니다. 씨앗자금을 받은 참가자들은 만원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을 하는데 만원을 직접 사용해서 감동적인 사연을 만들어도 좋고요. 만원을 기반으로 더 큰 금액을 모아서 선행 활동을 해도 무방합니다. 우수활동을 선정해서 베스트 1만원으로 선정된 1인에게 장학금 300만원을 드리는데요. 이 중에 100만원은 다시 만원의 마법 프로그램에 활용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욱 크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립니다. 개인과 단체 각각 1위부터 3위까지 노트북, 상품권 등의 보상금도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행 프로그램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다. 온상민, 이거 한 적이 있니? 이번에 한번 저와 함께 알려보시죠. 오늘의 SNG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온게임넷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 활용해서 SNG 뉴스에 더 풍성한 뉴스거리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SNG 뉴스 온상민이었습니다.